최고 맥시멈은 오늘 월요일이죠. 24도, 미니멈은 13도, 24도, 13도. 최고 기온, 최저 기온. 내일도 비슷하네요. 24도, 14도, 뭐 almost same. 지금 말레이시아는 날씨가 어때요? 비가 와요? 조금. 좋아요. 여기 다 레인, 레인, 레인하고 비 오고 이 라이트닝 번개가 있네요. 번개. 최고 기온은 33도, 최저 기온 24도. 지금은 28도예요. 더워요. 그래도 더워요. 날씨와 여행. And 그래머 넘버원은 은데는데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뭐 애드 인포메이션이죠. 애젝티브 은데, 버브 는데, 나운인데. 또 오늘은 공휴일인데. How to make sentence? 오늘 공휴일인데. 길이 너무 막혀요. 아, 길이 너무 막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배경 정보예요. Background information. 길이 너무 막혀요. Today's public holiday. Holiday인데 길이 너무 막혀요. 오늘은 공휴일인데 같이 뭐 저녁 먹을까요? Shall we dinner? 공휴일인데 background information. 배경 정보라고 하죠. 배경 정보. 그리고 add information 하면 추가 정보예요. 이건 add information. 그래서 오늘은 공휴일인데 뭐 아공 birthday예요. 생일이에요. So more information, add information. 오늘 공휴일인데 한국도 공휴일이에요. 뭐 이런 거. So 인데, 는데, 은데. 넘버 투는 을지도 몰라요. 보통 가능성이 낮은 추측, guessing인데 가능성이 낮아요. 내일 날씨가 추울지도 몰라요. 내일 말레이시아는 보통 더워요. 그런데 뭐 가끔 추워요. Sometime. 그래서 추울지도 몰라요. 강로 씨가 내일 한가할지도 몰라요. 한가하다 하면 free, not busy. 한가하다, 한가해요. 바빠요. 보통은 바빠요. 그런데 내일은 한가할지도 몰라요. Have free time. 근데 가능성은 낮아요. 강로 씨 요즘 바쁘죠? 네. 바빠요. 그런데 내일은 한가할지도 몰라요. 을지도 몰라요. 하면 low, 뭐 possibility, 가능성이 낮을 때. 그래서 우리 conversation 1까지 했어요. 조언하기. 거기는 비가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게 나을 거야. 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은 여행을 갈때 무엇을 준비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잠깐만 보죠. 보통 여행 갈 때, 여행을 갈 때, 뭐 준비해요? 준비하는 아이템을 준비물이라고 해요. 준비물. 물 하면 물건이죠. 준비물. 준비물이 뭐예요? 옷. 옷. 옷을 많이 가져가요. 또? 뭐? 돈, 유미, what? 간식 간식, 스낵, 간식, 또, 선글라스, 랩터 랩톱을 가져가야 돼요? 노트북? 노트북, 맞아요, 노트북. 또, 스웨터 스웨터 네 옷은 여기 있고, 옷 말고.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또. 요 왜? 파스포 여권. 여권 피오
표? 무슨 표? 비행기 표? 아, 티켓. 티켓은 뭐 티켓은 항상 가져가죠. 티켓. 아, 그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배터리는 그 배터리예요. 배터리인데 보조는 보통 뭐 서포트, 어시스트가 보조인데 그 저거 뭐 파워뱅크 뭐라고 부르나요? 파워뱅크인가? 보조 배터리. 그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인데 보조, 어시스트, 서포트 이거를 보조 배터리라고 해요, 리선. 보조 배터리. 이거를 말레이시아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파워뱅크. 파워뱅크라고 하죠. 파워뱅크. 요즘 뭐 파워뱅크가 필요해요. 파워뱅크. 보조 배터리. 네, 이렇게 준비를 하죠. 또 있나? 저는 그 여행을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도 여행을 좀 많이 하고 뭐 이동을 많이 해서 항상 그 준비물 차트를 만들었어요. 준비물 차트. 그래서 그 차트를 보고 항상 체크를 해요. 그 준비물 차트를 잠깐 보면 여기 뭐 뭐도 되나? 뭐 여권 넘버도 있고 그러네. 아, 제일 위에 있는 게 넘버 원이 마스크네요. 마스크. 체크리스트 넘버 원이 마스크. 마스크, 배낭, 세면도구. 도구는 툴이고 세면은 워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칫솔, 브러쉬, 치약, 투스페이스트, 비누, 소프, 샴푸, 토탈, 세면도구라고요. 세면도구. 세면도구 있고 또 뭐 수영복, 스위밍숏, 신발, 여권, 옷, 카메라. 여권. 선풍기. 말레이시아는 더워서 그 미니 선풍기 있죠. 스몰 그거 꼭 필요해요. 미니 펜. 아이디 카드. 로션, 선크림도 있어요. 선크림. 선글라스. 선크림 비슷하죠. 선크림도 필요하고 또 약도 필요하고 안대는 이거 잠잘 때 이렇게 눈에 하는 거 있죠. 이거 뭐야 이거 슬리핑 할 때 안대. 베개는 필로우. 베개 비행기 타면 피곤해요. 뭐 이 정도. 가 필요해요. 뭐 약도 필요하죠. 약 가끔씩. 왜냐하면 뭐 을지도 몰라요. 마스크가 필요하죠. 마스크는 그냥 필요하죠. 이거는 뭐 항상 필요해요. 마스크는 요즘에. 세면도구는 왜 필요해요? 호텔에. 없을 세면도구 없을지도 몰라요. 그 호텔에 없을지도 몰라요. 세면도구가.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없을지도 몰라요. And 옷도 뭐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돈 뭐 카드 뭐 필요하죠. 간식은 왜 필요해요? 배고파? 배고플지도 몰라요. 맞아요. 배고프지도 몰라요. 선글라스, 선크림은 왜 필요하죠? 네. 태양 강. 아, 햇빛이 강하다. 강. 햇빛이 강할지도 몰라요. 선라이트 햇빛이 스트롱 강할지도 몰라요. 노트북은 뭐 심심할지도 몰라요. 갑자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일이 생기면 일을 또 해야 돼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카메라도 뭐 사진 찍어야 돼요. 여권도 가끔 뭐 필요해요. 보조 배터리는 뭐 배터리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도 필요해요. 약은 왜 필요할까요?
아플지도 몰라요. 아플지도 몰라요. 여행 가서 아플지도 몰라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 또 뭐 준비해요. 을지도 몰라요. And conversation 2는 경험 말하기. 경험 means experience. Talking experience. 휴가 때 다녀온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when explain about travel place 어떻게 말합니까? How to say 해수욕장에서 수영했는데 바다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해수욕장은 그 비치죠, 비치. 바닷가인데 can swim, 수영을 할 수 있는 바닷가예요. 수영을 할 수 있는 바닷가가 해수욕장이죠. 여기 포친 유키 유미 한스 한번 읽어볼까요? 한스 씨, 휴가 때 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네, 잘 다녀왔어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볼거리가 다양해서 좋았어요. 그래요? 제주도에서 뭐 하셨어요? 해수욕장에서 수영했는데 바다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리슨. 1과 말하기 대화 2. 한스 씨, 휴가 때 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네, 잘 다녀왔어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볼거리가 다양해서 좋았어요. 그래요? 제주도에서 뭐 하셨어요? 해수욕장에서 수영했는데 바다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한수 씨, 휴가 때 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여행, 보통 여행 갔다 오다, 여행을 했어요 하면 여행을 하다. 여행을 가다, 여행 갔다 오다, 여행 다녀오다. 이걸 아주 많이 해요. 갔다 왔어요, 다녀왔어요, 여행을 했어요. 했다면서요, 다면서요 하면 right, isn't it? 이죠? 여행 뭐 했지요 하고 same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그 소문을 들었을 때 right, isn't it? 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I heard. from other person. 네, 잘 다녀왔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어트랙션 볼거리가 많아서 다양해서 좋았어요. 그래요? 제주도에서 뭐 하셨는데요? 해수욕장에서 수영했는데 바다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제주도는 여기 한국의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남쪽에 있는 섬, 아일랜드, 사우스사이드, 남쪽에 있는 섬이고 한국에서 가장 큰 섬, 한국에서 제일 빅 아일랜드, 제주도. 또 보면 여기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수영했는데 바다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여기 는데. And 충청도, 여기 충청도 뭐 보면 강루 씨, 충청도에서 뭐 하셨어요? 충청도에서 뭐 하셨어요? 하면 금산에서 인삼주를 마셨는데 맛과 향이 좋았어요. 금산에서 인삼주를 마셨는데 맛과 향은 뭐예요? Smell. 맛이 taste. 향 하면 smell이죠. 맛하고 향이 좋았어요. 주는 알코올이고 인삼은 뭐예요? 몰라요. 삼계탕 있죠, 삼계탕.
네. 아. 개탕 3인 3인 진생 진생. 진생. 개가 닭이고 치킨 탕 하면 쑥또 진생 치킨 쑥이죠. 인삼주는 인삼으로 만든 술이에요. 술 술인데 안에 인삼이 있어요. 이 안에 진생 있죠. 술 안에 이게 인삼주. 그래서 인삼주를 마셨는데 맛과 테스트 향 스멜이 좋았어요. 인삼주 나요? 비싸죠. 인삼이 비싸니까 비싸죠. 저는 뭐안안 마셔봤어요 인삼주. 인삼주는 보통 그 마켓에는 없어요. 어떻게 마시지 인삼주를? 어디서 그 주문해야 되나? 인삼주를 마셨어요. 네, 여기 전라도 호칭시 전라도에서 뭐 하셨어요? 담양 대나무 숲에서 산책했는데 공기가 깨끗했어요. 담양 대나무 뱀부 포레스트죠. 대나무 숲. 여기가 중록원이에요. 담양 중록원. 여기서 산책했는데 공기가 아주 깨끗했어요. 이 중록원은 여기는 다 대나무만 있어요. 온리 대나무.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오케이. 겨울에도 좋네요. 겨울에 있어요. 또 어디 있나요? 강원도 유미 씨 강원도에서 뭐 하셨어요? 생선. 행성에서 한우를 먹었는데 부드러웠어요. 생선에서 한우를 먹었는데 한우는 그 코리안 비프 밋이죠. 한국 소 코리안 카우 비프예요. 생선에서 한우를 먹었는데 고기가 아주 소프트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행성 한우는 아주 아주 비싸요. Very expensive. 여기는 다 only Korean cow라서 행성에서 한우를 먹었는데. And 경상도에서 뭐 하셨어요? 주산지에 갔는데 풍경이 시너리 뷰가 멋있었어요. 어디에 갔는데 먹었는데 마셨는데 뭐가 좋았어요?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했는데 플러스 의견, 오피니언, or 필링, 느낌 여행에 대한 센텐스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베트남 다낭에 갔는데 쌀국수가 너무 맛있었어요. 라이스 누들 쌀국수. 베트남은 쌀국수가 아주 유명하죠. 제가 쌀국수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지난주에도 쌀국수를 한번 먹었는데 베트남 다낭에서 쌀국수를 먹었는데 와 정말 너무 너무 맛있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눈물 났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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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먹은 쌀국수는 뭐지? 이건 왜 이렇게 맛있지? 정말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낭에서 쌀국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행. 어디에 갔는데, 뭐 했는데, and 뭐 feeling. 또 어디 가 있었지? 페낭에 페낭 야시장에 갔는데 나이트 마켓 뭐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항상 여행을 가면 많이 먹죠. 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행 어디에서 했는데 갔는데 봤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는데 아주 재미있었어요. 유니버스 스튜디오에서 투어 했는데 로즐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트북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네. 응? 머스 문제. 여기는 지금 21페이지, 21페이지에 여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행 이야기. 어디 했는데, 호진 씨 혹시 했어요? 호진? 네. 아, 뭐 했어요? 홍콩에 여행을 가봤는데, 홍콩에 여행을 가봤는데, 야식장에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야시장에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야시장 나이트 마켓 맞아요? 네. 아, 홍콩에 여행을 가봤는데 야시장에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아주 좋아요. 홍콩 맛있죠? 맛있고 좋아요. 맛있어요. 그 홍콩에 그 어디 빅토리아 피크인가? 그 빅토리아 파크인가? 피크인가? 빅토리아 픽. 아, 거기 가봤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저는 홍콩에 두번 가봤어요. 두 번, 투 타임. 저도. 한 번은 영화 때문에 홍콩 영화를 보고 꼭 가보고 싶어서 그 뭐죠? 중경사님 몽콕 익스프레스인가? 영화 제목 뭐였지? 홍콩 엑스프레스. 그 영화가 너무 너무 네. 좋아서 홍콩에 왔죠. 오케이. 강루 씨 했어요? 네. 아, 어디 갔어요? 제주도에 가는데 갔는데 바람이 아주 강했어요. 바람이 아주 강했어요. 맞아요. 제주도 그 다른 이름이 삼다도예요. 삼다도. 닉네임이 삼다도. 삼다 하면 세 개가 많아요예요. 세 개가 아주 많아요. 넘버 원은 바람. 바람이 아주 스트롱, 윈드. 넘버 투는 돌. 아, 스톤. 돌이 네. 아주 많아요, 제주도는. 그리고 넘버 쓰리는 여자라고요. 바람, 돌, 여자. 네. 여자가 아주 많고, 제주도 여자가 제일 예뻐요라고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주도 벽이라나 월, 제주도 집이 벽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돌이에요, 돌, 스톤. 돌이 많아서 스톤으로 만들고, 스톤, 제주도 문.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제주도 집들은 옛날 제주도 집. 그리고 이 돌도 많고, 바람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거를 높게 못 지어요. 그리고 이게 제주도 문이에요. 이거 특이하죠? 이거, 제주도 문. 나무가 세 개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안에 주인이 있어요. 아,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들어오지 마시오. 그리고 이게 밑으로 와 있으면은 지금은 들어와도 괜찮아요. 옛날 제주도 문. 아, 참, 제주도에는 또 도둑이 없다고 해요. No thief. 도둑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아일랜드라서 제주도에서 뭐, 나쁜 행동을 해요. 그러면
못 도망가요. 갈 데가 없어요. 섬이니까. 그래서 제주도에는 보통 나쁜 사람이 없어. 도둑이 없어요. 그래서 문도 안 만들고 그냥 이 나무만으로 해요. 나무로 해서. 나무가 세개 하면 들어오지 마시오. 나무가 밑으로 하면 지금은 들어와도 괜찮아요. 옛날, 지금은 이제 아니죠. 옛날 전통 트레디셔널 집이에요. 제주도. 바람이 아주 아주 강해요. 강했어요. 유미 씨? 서울에 가는데 오랜만이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그 전에도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몇번 갔어요? 한 번. 한 번인데 왜 오랜만이에요? 서울에 갔는데 오랜만이었어요.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지금 다른 우리 토요일에 공부하는 학생이 지금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왔어요. Maybe 그 여행이 이제 프리 자유롭게 여행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 코런틴도 없고 해서 지금 말레이시아 학생이 서울에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어디에 갔는데 뭐 봤는데 먹었는데 로즐린 혹시 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행? 서울, 서울. 그 한국 나는 서울에. 겨울에 남이섬에 갔는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겨울에 남이섬에 갔는데 그 시너리, 뷰,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그 뷰티풀. 오케이. 했는데 넥스트 페이지도 여행 이야기가 또 있네요. 가본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가보다 플러스 여행지인데 가본 여행지 하면 past tense이고 가볼 여행지 하면 future tense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갔어요. 내년에 갈 거예요. 올해 갈 거예요 하면 가볼 여행지고 가봤어요. already past tense. 또 가본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이름 미나, 여행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날씨, 여름에는 너무 덥다. 볼거리, 어트랙션, 파밀리아, 성당, 플라멘코. 주의사항, 이거는 뭐, 프리커션이죠. 주의사항. 낮잠시간 낮잠 시간. 주의사항 왜? 왜냐하면 낮에 낮잠 시간이 있어요. 이 낮잠 시간 이게 시에스타라고 하죠. 그 스페인 낮잠 시간 시에스타 맞나?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낮에 자요. 낮에 자면 그 가게도 문을 닫아요. 식당도 문을 닫고. 스페인 시에스타. 그래서 이거 스페인도 그렇고 어디 또 멕시코도 그렇고 그래서 낮에 잠을 자서 낮에 그냥 클로스하고 회사도 낮에 집에 가서 낮잠 자고 다시 회사에 다시 오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죠. 스페인의 낮잠 문화. 시에스타인데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어디든 문을 다 닫는다. 클로스.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저녁도 늦게 먹고 그래요. 낮에는 너무 덥고 문 닫고 저녁을 밤 10시에 디너를 먹는데.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And 인사는 무차스 그라시아스. 이게 무슨 헬로인가? 자, 이게 뭐야? 무차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Thank you. 아, 땡큐예요. 찾아볼까요? 무차스 그라시아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무차.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메모를 해보세요. 제이슨, 저는 말레이시아 날씨 덥다. 볼거리 KACC.
주의사항 라마단 조심해야 돼요. 인사 왜? 라마타기. 제가 처음 말레이시아에 왔을 때가 라마단에 처음 와가지고 그때 식당에 저녁에 어라에 도착했는데 식당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식당에 많지 했는데 그때가 라마단이었어요. 몰랐어요. 라마단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여행지 메모를 해보세요. 어디를 갔어요? 날씨, 볼거리는 뭐가 있어요? 주의사항. 싱가포르도 갔었죠. 싱가포르에 몇 번 갔지? 세 번쯤 갔는데 싱가포르. 여기도 똑같이 덥다. 볼거리는 싱가포르 많이 있죠. 무슨 사파리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 뭐지? 싱가포르 그 심벌이 뭐죠? 그 라이언하고 머메이드 머라이언인가? 멀라이언 파크. 멀라이언 파크. 주의사항 비싸다. 인사. 싱가포르에서 인사 어떻게 해요? 헬로우 해요? 아, 헬로. 땡큐. 싱가포르 그냥 그 베이직 랭귀지가 영어죠? 영어. 영어. 영어하고 중국. 아, 중국어. 둘 다. 네. 아, 둘 다. 여행지를 한번 써 보세요. 강욱 씨 썼어요? 아직. 포친 했어요? 쓰고 있어요? 네. 써보세요. 베이징. 베이징도 덥다. 그 만리장성, 작은 성, 무슨 골든 팰리스? 작은 성. 주의사항은 베이징 주의사항이 있나? 중국 여행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중국 여행할 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많은 사람. 정말 사람이 많아요. 중국어 인사를 어떻게 해요? 중국? 니하오. 니하오, 씨씨에. 씨씨에는 감사합니다. 씨씨에. 니하오. 중국에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네. 식당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기다릴 시간 너무 길어요. 그 만리장성이 그 더 월 그 롱 월 만리장성. 여기가 이게 만리장성인데 여기도 가봤는데 그래도 월 맞아. 그래도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like this 이것처럼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그런데 아주 멋있었어요. 이렇게 살아. 오케이 보자. 여행을 참 하고 싶은데 이제 여행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좀 더 지나면. 오케이 포친 씨는 어디 있었어요? 홍콩. 포친 홍콩. 날씨는 어때요? 겨울 때문에 날씨가 추워요. 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요.
날씨가 추워요. 에, 볼거리는 뭐 있어요? 홍콩? 에, 빅토리아 픽. 빅토리아 픽. 아, 아, 빅토리아 픽. 빅토리아 픽. 빅토리아 픽. 빅토리아 픽. 나이트 마켓. 아. 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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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 픽. 아, 그 등산해요. 아, 등산했어요, 홍콩에서? 네, 네. 아, 홍콩에서 참 그 밤에 빌딩에서 쇼를 하죠, 쇼, 레이저 쇼 같은 거, 레이저 쇼. 그 여기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아, 여기, 네. 사이로 네. 여기서 막 밤에 어, 네. 뮤직, 침사 침사주의. 아, 침사주의, 침사주의에서 네. 어, 뭐 뮤직 레이저 쇼를 해요. 그 아주 아주 멋있었어요. 네. 오케이, okay, 굿. 네, 또 빅토리아 픽하고 야시장. 야시장. 주의사항은 뭐예요? 주의사항? 아, 아, 뭐지? 나쁜 사람 싸워요? 아, 나쁜 아, 싸워요? 네. 싸워요? 파이트? 아, 파이트. 어, 나쁜 사람. 갱스터, 갱스터. 갱스터가 있어요? 네. 아, 뭐, 나이, 그, 나이 마켓. 아, 야시장에. 네. 그 홍콩 영화 보면은 많이 있는데 삼합회. 아, 진짜 거. 있어요? 어, like 야쿠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 싸워요. 어, 그 인사는 어떻게 해요? 아, 레이호. 레이호? 어, 홍콩 인사는 레이호예요? 레이호. 홍콩 인사 레이호. 레이호가 뭐예요? 안녕하세요예요? 네. 아, 네. 그리고 감사해요. 아, 多谢. 아, 여기서는 홍콩 말 나들이 네이호 안녕하세요. 조산. 조산. 어, 조산도 안녕하세요가 아침 인사네요. 아침에. 네. 아침에. 아, 어려워요. 네, 레오. 조산. 아, 유미 씨는 어디 여행이 좋았어요? 일본 도쿄. 아, 도쿄. 날씨는 어때요? 봄에는 너무 따뜻해요. 봄에는 너무 따뜻해요. 봄에 갔어요? 아니, 안 갔어요. 아, 그럼 언제 갔어요? 유미 씨는 언제 갔어요? 도쿄에?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응. 가고 싶어요. 아, 가고 싶어요. 오케이, 그, 가고 싶어요. 볼 볼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도쿄. 어, 디즈니랜드. 아, 도쿄 디즈니랜드. 주의사항은? 어, 신난다. 어? 어, 신기해요. 신기해요. 신기해 신기해서 조심해야 돼요. Careful. 뭐 신기해요. 디즈니랜드, 뭐 아키하바라, 아키하바라가 도쿄에 있겠죠? 아키하바라, 아, 아키하바라, 아키하바라가 그 뭐 그 뭐지 뭐 애니메이션 게임 뭐 그런 거 파는 그 마켓. 어, 각 그 도쿄 하면 아키하바라 이거 유명하죠? 어, 일본은 특히 애니메이션이 아주 유명하니까. 애니메이션. 와. 그리고 또 인사는 어떻게 해요? 곤니치와. 아, 곤니치와. 곤방와. 아, 곤니치와. 오케이, 도쿄. 저도 도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쿄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일본에 못 갔어요, 일본에. 그리고 뭐 음식도 어, 맛있어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어요. 특히 봄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봄 날씨도 좋고 그 사쿠라가 아주 예쁘죠. 오케이. 강루 씨는 어디 가봤어요? 어,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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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주도. 제주도 그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아, 좋았어요. 아, 날씨는 어때요? 어, 네, 바람이 강하다. 아, 바람이 강해요. 아. 볼거리는 뭐 있을까요? 제주도에. 어, 주상절이? 응? 주상절이 산책로.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그런 게 있어요? 산책로는 제주도에 아주 아주 많아요. 아주 아주 많은데
조상절이. 조상절이가 있어요? 조상절이는 그건 모르겠네. 그거는 모르겠다. 왜냐면 제주도 산책로. 산책로는 아주 많이 있고 아주 아주 유명하죠. 제주도 산책로.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에서? 추워요. 추워요. 아, 추워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그리고 운전을 조심해야 돼요. 운전 조심, careful, 이 카. 왜냐하면 제주도 사람보다 다른 여행객이 더 많아요. 제주도에는 여행객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들 카를 렌트해서 운전하는데 항상 운전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사는 혼자 없어예. 이거 많이 안 돼요. 혼자 없어예. 혼자 없어예. 이게 제주도 로컬 랭귀지예요. 혼자 없어예. 아. 무슨 뜻일까요? 혼자 없어예 하면? 혼자 없어예. 혼자 없어예. 제주도 사투리. 혼자 없어예. means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welcome. 어서 오세요. 혼자 없어. 제주도는 이 사투리가 한 그 지금 서울 우리가 쓰는 이 서울 말하고 너무 달라요. different. 그래서 제주도 사투리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몰라요. 제주도 사투리는 혼자 없어 하면 어서 오세요. 놀멍 법서 천천히 오세요. 아방 아버지, 하르방 할아버지, 오라방 오빠. 그래서 로컬 말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네. 제주도 말 강방왕 고르꾸따. 이거 일본 말 같아. 가서 보고 와서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이제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제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좀 알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너무너무 어려워. 제주도 사투리. 오케이. 혼자 없어예 하면 웰컴. 예, 웰컴. 혼자 없어예. And 로즐린 씨 어디 있어요? 발리? 어디요? 발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발리. 아, 발리. 발리 날씨가 어때요? 더워요. 더워요. 덥지만 뭐 아주 좋죠. 발리. And 볼거리는 뭐 있어요? 발리에서? 바다. 바다 있죠. 바다. 예쁜 핸디크래프트. 그건 뭐예요? 발리 볼거리. 바다가 제일 좋죠. 바다. 야, 멋있는. 아, 이거 좋네요. 오케이. 발리. And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뭐 조심해야 돼요? 주의사항. 음식.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아, 할랄. 난 할랄. 아, 넌 할랄이 많아요. 네.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인도네시아에도 무슬림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많잖아요. 근데 넌 할랄이 많아요? 발리에는? Sometimes cannot differentiate. 같아요. 무슬림 난 무슬림 같아요.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appearance 같아요. 네. 오케이. 음식 조심해야 돼요. 인사는 어떻게 해요? 슬라마 빠게 쌤? 슬라마 시야. 슬라마 시야. 슬라마 시야. 그 슬라마 시야. 말레이시아 인사하고 미안. 인도네시아 인사 좀 달라요? 말레이시아 인사, 인도네시아 인사?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 greetings, 무슬림 greetings and non-Muslim sometimes morning, right? Chinese maybe
달라요? 뭐지? 좀 다르겠죠.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 한국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 갔어요. 코리안 프레지던. 한국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인사를 했어요. 헬로 인사했는데 인도네시아 인사를 해서 뉴스에 막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전례가 이건 큰 빅 미스테이크.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인사한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슬라마 소르라고 하네. 슬라마 소르. 슬라마 뿌땅 해야 되는데 슬라마 소르라고 인사를 해서 이게 빅 미스테이크다 해서 뉴스에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달라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 여행지 날씨 뭐가 좋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하고 인사. 넥스트 페이지에 보면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리얼 라이프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보죠. 로즐린 A, 강무 B 한번 읽어보세요. 미나 씨, 제가 스페인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가는 곳이 좋아요? 여름은 너무 더우니까 봄이나 가을에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요? 스페인에서는 뭐가 유명해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파미리아 성당이 유명하니까 꼭 가 보세요. 네, 가 볼게요. 그런데 전에 텔레비전에서 프라멩고를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플라밍고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플라밍고를 볼 수 있는 레스토랑에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스페인에 가면 주의해야 할 점이 뭐예요? 스페인에서는 한 시부터 4시까지가 4시까지가 낮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가게 문을 닫을지도 모르니까 주의하세요. 그런데 미나 씨, 스페인어로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모자스 그라스 그라시아스예요. 네, 알려줘서 고마워요. 모자스 그라시아스. 모자스 그라시아스. 모자스 그라시아스. 오케이, 들어보죠. 일과 말하기 과제. 미나 씨, 제가 스페인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가는 것이 좋아요? 여름은 너무 더우니까 봄이나 가을에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요? 스페인에서는 뭐가 유명해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파밀리아 성당이 유명하니까 꼭 가보세요. 네, 가볼게요. 그런데 전에 텔레비전에서 플라멩코를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플라멩코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플라멩코를 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스페인에 가면 주의해야 할 점이 뭐예요? 스페인에서는 1시부터 4시까지가 낮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가게 문을 닫을지도 모르니까 주의하세요. 그런데 미나 씨, 스페인어로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Muchas gracias예요. 네, 알려줘서 고마워요.
Muchas gracias. 네, muchas gracias. 1과. Okay. So, 스페인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가는 것이 좋아요? 여름은 hot, 너무 더우니까 봄이나 가을에 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뭐가 유명해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파밀리아 성당. 성당은 캐톨릭 처치가 성당 유명하니까 꼭 가보세요. 네, 가볼게요. 그런데 전에 before 텔레비전에서 플라멩코를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플라멩코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플라멩코는 그 스페인 전통 춤이죠. Traditional dance. 전통 춤. 플라멩코를 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 군데, many places. 스페인에 가면 주의할 점이 뭐예요? 아, 낮잠 시간이에요. 문을 닫을지도 모르니까 주의하세요. 오케이. 그 친구가 말레이시아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가는 것이 좋아요? 하면 how to answer? 언제 가는 게 좋아요? 말레이시아는? 언제? 좋을까요? 말레이시아. 하리라야. 하리라야? 언제든지? 언제든지, anytime. 언제든지 좋아요. 하리라야 시즌에 가면 좋아요? 하리라야 시간. 하리라야. 안 좋아요? 하리라야는 좀 페스티벌이니까 좋겠죠. 하리라야 기간에 오면 좋아요. 재미있어요. 라마단 가면 안 돼요. 라마단 안 되고. 하리라야 기간에 오면 좋아요. 네. 언제든지 좋아요. 아, 그럼 KL에서는 뭐가 유명해요? KLCC. KLCC. Pavilion. 아, KLCC. Pavilion. 유명해요. 또 뭐 있을까요? Pavilion. 아, Putrajaya. Putrajaya. Putrajaya 그 여행 코스가 있어요. 한국 사람한테. 다리 여행 코스. ICT 밤에 ICT 가서요. 카메론 하일랜드. 아, 겐팅 하일랜드. 겐팅 좋네요. 겐팅. 저는 겐팅도 못 가봤어요. 말레이시아 있을 때 겐팅을 가서 되는데. 겐팅. 겐팅 하일랜드에 가세요. 그 또 뭐 있나? 말레이시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뭐예요? 라마단에서? 아, 라마단 조심하세요. 라마단 하고 또 주의할 점. 뭐 조심해야 돼요? 뭐 그 기도 시간 있죠? 기도 시간, pray time. 그 여행객들은 뭐 기도 시간 조심해야 되나? 기도 시간, pray time. 기도 시간. 기도가 pray. 네, 기도. 아. 기도 시간이 많아요. 기도 시간에서는 좀 조용히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아, 술도 조심해야죠. 술. 술을 마실 수 있는 그 플레이스가 있어요, right? 네. 그래서 뭐 어디죠? 보통은 저기죠. 저희가 알죠. 여기 북기빈당. 북기빈당에 가세요. 술을 마시고 싶으면 북기빈당에 가세요. 오케이. And 말레이시아어로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시 감사합니다. 바탕라기. 어디 있어요? 바탕라기? Come again, come again. Please come again. Please come again. 어서 오세요. 오케이. Okay. So 여행. Next page는 이제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예보. 뭐, I'll let you know weather forecast. I'll tell you.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흐리다 하면 cloudy죠. 흐리다, 흐려요. 비가 오다, rain, 눈이 오다. 태풍이 오다, 타이풍. 안개가 끼다 하면 이거는 그 뭐예요? 안개. 안개, 안개 뭐예요? 안개, 안개가 껴요. 아, 폭, 폭이, 폭이. 아, 폭, 폭. 안개가 끼다. 폭이 하면 안개가 끼어요. 막다 하면 bright, sunny. 보통 bright는 밝다 하면 bright. 밝아요, 밝다, bright. 막다 하면 sunny, clear, sunny, 맑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는 어때요, 말레이시아는? How do you explain Malaysia weather today? 아침에 비가 와요? 비가 왔어요? 아, 아침에 비가 와요? 안 왔어요? 안요. 네, 더워요. 더워요. 오케이. 한국은 아침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추웠어요. 지금은 시원해요. 한국은 아침에 비가 왔어요. 어젯밤부터 yesterday night부터 비가 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all day 추웠어요. 지금은 cool, 시원해요. 말레이시아는 비가 언제 왔어요? 안 맞아요. 후에 비가 왔어요. 지금은 날씨가 더워요? 조금 시원해요. 조금 시원해요. 오후에 비가 와서 지금은 조금 시원해요. 아침에 더워요. 더웠어요. 아침은 더웠어요. 그런데 오후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원해요. 오케이. 태풍. 한국은 태풍이 지금은 안 오나? 태풍. 2022년. 2022년에 태풍이 지금 두 개 왔네요. 두 개. 두 개가 왔고. 지금 이제 다음 넘버 3. 이게 이제 2022년 타이푼이에요. 타이푼이고 보통 올해 태풍 이름을 다 만들어요. 1번부터 30번까지. 말라카스, 메기, 차바, 에어리, 송다, 트라세, 무란, 메아리, 망원. 이 중에서 메기, 메아리, 이거는 한국 이름. 노루, 날개. 노루는 그 애니멀 동물인데 날개는 윙. 하고 독수리, 이글. 보통 애니멀 이름 많이 쓰고 그래요. 애니멀 앤 피쉬. 노루. 그리고 이제 한국 이름 있고 일본 이름. 차바 이건 일본 이름이고, 도가케 이건 일본 이름이고. 또 한국, 일본, 태국, 중국이 이름을 한 번은 한국, 그다음에는 일본, 그다음에는 뭐 태국,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이름을 미리 만들어요. 근데 지금 1호 태풍, 2호 태풍은 already 벌써 나왔고 다음 넥스트 태풍이 3호 태풍인데 이거는 지금 아직 안 왔어요. 태풍이 지금은 두 개 왔네요. 두 개. 넘버 1 and 넘버 2. 그리고 이제 계속 좀 있으면 이제 태풍이 많이 와요. 태풍 시즌이 되면 정말 비가 많이 오죠. 오늘의 기온은 몇 도입니까? 기온, temperature. 아침 최저. 최저 하면 미니멈이 최저예요. 24도. 24도. 낮 최고, 맥시멈 하면 33도? 32도? 어쩜? 아침 최저 24, 낮 최고 32도.
국내 주요 날씨, 서울 수요일은 써니 맑아요. 목요일은 눈이 와요. 그리고 금요일은 비가 와요. 제주도는 수요일 비가 와요. 목요일은 맑아요. 금요일은 날씨가 어때요? 비를 그리 흐려요. 흐려요. 부산은 수요일에 맑아요. 목요일에 눈이 와요. 비가 와요. 금요일은 나와요. 그것도 비인가? 뭐지? 비가 조금 오나? 비가 처음. 올지도 몰라요. 비가 올지도 몰라요. 선생님, 네? 우산 우산. 뭐예요? 우산은 비가 와요. 이거는 우산이 그 폴딩 접혀 있어요? 이건 모르겠네요. I don't know. 서울 경기는 맑아요. 영동 맑아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내려가 있습니다. 넥스트 페이지 보면 듣기, 리스닝, 오늘의 내일, 투마로 날씨가 어떻습니까? 태풍이 어디를 지나가요? 블랭크가 있네요. 태풍이 어디를 지나가요? 미나 씨와 윤호 씨가 일기예보를 들은 후에 After listen weather forecast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 씨하고 윤호 씨, 한스 씨는 내일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means Plan. 플랜, 무슨 what plan? Tomorrow. 미나 씨와 윤호 씨는 내일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고 보면 누가 말했는지 who talk, who speak 누가 말했어요? 체크하세요. 내일 여행 가는 것은 위험해요. Danger. 윤호 씨가 얘기했네요. 윤호.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Not always right, correct. 그건 아니에요. It's not. 태풍은 soon, 금방, moment, 금방 패스 지나갈 거예요. 여행 가서 방 안에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예약한 것을 다 캔슬, 취소해야 하니까 그냥 가요. Just go.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또 보면 한 사람은 여행 갑시다 하고 한 사람은 가지 맙시다 이 얘기인 것 같네요.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Listening 한번 들어보죠. 1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래요?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아니요, 이거네. 1과 듣고 말하기.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3도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아타우가 내일 오후쯤 동해안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동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내일 동해안에 태풍이 온대요. 우리 여행은 어떻게 하죠? 한수 씨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한수 씨는 태풍이 와도 가고 싶대요. 윤호 씨 생각은 어때요?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날씨가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태풍에 관한 일기예보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았어요. 태풍은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여행을 안 가면 기차표도 취소해야 되고 민박집 예약도 취소해야 해요.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글쎄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윤호 씨는 집에서 쉬세요. 저하고 한스 씨하고 둘이서 갈게요. 네? 한스 씨하고 둘이서요? 네. 둘이서 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One more time. 그리고 아래 여기 나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묻고 대답하십시오. 일기예보에서 내일 어떻다고 했어요? 내일 날씨가 어때요? 미나 씨와 윤호 씨는 여행 계획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요? How different? 넘버 원은 일기예보가 내일 날씨가 어때요? 내일 날씨는 넘버 투는 미나 씨는 윤호 씨는 생각이 어떻게 달라요? How different? 미나 씨가 비가 오면 뭐 할 거라고 했어요? 비가 오면 미나 씨는 여행을 안 가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Problem 문제. 윤호 씨가 여행을 안 가겠다고 하니까 미나 씨가 뭐라고 했어요? 윤호 씨가 안 가면 뭐라고 했어요? 윤호 씨가 왜 마지막에 여행을 가겠다고 했어요? 윤호 씨가 저도 가요 했는데 왜 그랬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듣고 체크해 보세요.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3도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아타우가 내일 오후쯤 동해안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동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내일 동해안에 태풍이 온대요. 우리 여행은 어떻게 하죠? 한스 씨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한스 씨는 태풍이 와도 가고 싶대요. 윤호 씨 생각은 어때요?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날씨가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태풍에 관한 일기예보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았어요. 태풍은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여행을 안 가면 기차표도 취소해야 되고 민박집 예약도 취소해야 해요.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글쎄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윤호 씨는 집에서 쉬세요. 저하고 한스 씨하고 둘이서 갈게요. 네? 한스 씨하고 둘이서요? 네. 둘이서 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같이 가요.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이거 먼저 볼까요? 아, 내일 날씨가 태풍이 어디를 지나가요? 동해안을 지나가요. 동해안 means 동이 east, east coast 동해안. 동해안을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 미나 씨하고 윤호 씨가 동해안에 가기로 했어요.
내일 여행 가는 것은 위험해요. 그 유노시고. 일기예보가 항상 always 맞는 것은 아니에요. It's not always right. 응? 네. 태풍은 금방 soon 지나갈 거예요. Pass. 미나시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행 가서 방 안에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은호. 방 안에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누구? 어머? 은호. 아, 윤호 씨죠. 윤호 씨. 방 안에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예약한 것을 다 취소해야 하니까 just go. 그냥 가요. 미나시. 집에서 쉬는 게더 좋아요. 은호. 윤호 씨. 일기예보에서 내일 날씨가 어떻다고 했어요? 내일 날씨가 어때요? 흐려요. 아, 흐려요. 또 있어요? 또 태풍이 지나가요. 태풍이 지나가요. 뭐, 그래, 또? 그래요, 태풍이 지나가요. 또 있나요? 강해요. 뭐가 강해요? 바람. 바람이 강해요. 바람이 강해요. 오케이. 일기예보를 한번더 들어볼게요. 잘 듣고.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은 이거는 whole country죠.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3도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아타우가 내일 오후쯤 동해안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동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뭐 아침 기온은 매시고 태풍이 지나갑니다. 태풍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슷하네요. 미나 씨와 윤호 씨는 여행 계획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요? 미나 씨는 그냥 가요. 그냥 그냥 가요. 가자고 했어요. 비슷하네요. 윤호 씨는 집에 쉬는 게더 좋아요. 집에서 쉬는 게더 좋다고 좋다. 했어요. 위험하니까 집에서 쉬자고 했어요. 미나 씨는 그냥 가자고 했어요. 미나 씨는 비가 오면 뭐할 거라고 했어요? 방에서 방 안에서 게임? 게임 하세요.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해요. 비가 오면 방에서 게임을 할 거라고 했어요. 뭐할 거라고 했어요? 게임하고 또? 이야기도 할 거라고 했어요. 비가 오면 방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자고 했어요. 이야기도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윤호 씨가 그러면 방 안에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라고 했죠. 근데 여행을 안 가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예약표, 기차표. 예약한 것을 기차표하고 예약. 예약 또 취소 해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멘트 보죠.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날씨가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태풍에 관한 일기예보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았어요. 태풍은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여행을 안 가면 기차표도 취소해야 되고 민박집 예약도 취소해야 해요. 여행을 안 가면 트레인 티켓도 캔슬해야 되고 민박집 홈스테이도 민박집 하면 보통 에어비앤비죠. 에어비앤비도 취소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취소하면은 또 너무 늦게 취소하면 돈을 못 받죠. 보통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취소하면 리펀드가 가능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취소하면은 뭐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야 돼요. 그런데 윤호 씨가 여행을 안 가겠다고 하니까 미나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안수 씨 다시 하고 우리 둘이서 갔어요. 둘이서 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럼 한수 씨하고 둘이서 갈게요.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글쎄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윤호 씨는 집에서 쉬세요. 저하고 한수 씨하고 둘이서 갈게요. 둘이서 갈게요. 둘이서 같이 간다고 했어요. 윤호 씨는 왜 마지막에 여행을 가겠다고 했어요? 왜 간다고 했어요? 민아 씨. 유호 씨. 윤호 씨가 민아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요. 민아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수 씨하고 두 명이서 가면 안 돼요. 저도 같이 네. 가요. 네? 취업도 해요. 한수 씨하고 둘이서요? 네. 둘이서 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같이 가요. 질투해요. 질투면 jealous. 질투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오케이. And 다는 fill in the blank 듣고 한번 써 보세요. 1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여기는 넘버 원이 두 개 있어요. 넘버 원,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투, 그리고 넘버 쓰리. 토탈 원, 투, 쓰리예요. 세 개. 그래요? 제 생각에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날씨가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태풍에 관한 일기예보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았어요. 태풍은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마지막 3번은 어렵죠.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넘버 원은? 일기예보.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날씨가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넘버 투는? 태풍. 태풍에 관한 태풍에 관한 일기예보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았어요. 태풍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호진 씨 뒤에 누구 숨어 있네요. 하이디. 호진 여기 아? 뒤에 뒤에. 아 네. 저 초가. 아 초가가 수영 숨어 있어요. 아. 네. 저 시간을 네. 드리다. 드리다 드려. 드리다 돈을 드리다. 그러면 이거는 spend money, spend time.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맞아요. And 라는 듣고 따라 하십시오. Listen and repeat. 1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따라 하십시오. 1번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Repeat.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가기로 한 거니까 가기로 우리가 decide 했으니까 just go 그냥 가요.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Number two. 2번.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더 나아요. 더 more better, the better. 더 나을 것 같아요. 더 낫다, better. 더 나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쌤. And my summary. 미나 씨는 윤호 씨, 한스 씨와 함께 동해안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기예보에서? 맞아서 아니니 일기예보에서 태풍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캔 태풍이 지나가요. 월 태풍이 come 하면 태풍이 온다고 했어요. 이건 간접 합법이죠. Indirect speech. 일기예보에서 태풍이 온다고 했어요. 태풍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미나 씨는 니까 가자고 했고 윤호 씨는 태풍에 관한 일기예보는 항상 맞으니까 가지 말자고 했어요. 미나 씨는 뭐라고 했죠? 태풍이 금방 지나간다 지나가니까 태풍이 금방 지나가니까 뭐 지나갈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도 아 갈지도 모르니까 금방 지나갈지도 모르니까 가자고 했고 윤호 씨는 항상 맞으니까 가지 말자고 했어요. And 그리고 면 너무 재미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재미없다고 했어요? 잠깐만요. 포진 씨 잠깐 뮤트 좀 할게요. 아이가 스크린 비명어질라서 윤호 씨가 뭐뭐 하면 재미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재미없다고 했어요? 윤호 씨가 여기 있죠. 여행 가서 방 안에만 있으면 재미없다고 그래서 방 안에만 있으면
너무 재미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나 씨는 한수 씨하고 둘이서 just two of us 둘이서 가겠다고 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듣기 리스닝이고 다음 주에 이거 리딩하고 워크북 유닛 1 하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워크북 한번 써 보세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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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coming.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바이바이.